앞 시간에는 DF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예. 이번 시간에는 DU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DU라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에 내가 얼마나 사이즈 파일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고요. 예. DU 명령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가 되게 파일이 되게 많이 쓰고 있다. 용량이 큰 파일이 있다.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. 예. DU 명령을 통해가지고, 어떻게 찾아, 내가 어떤 디렉토리에 어떤, 얼마만큼의 파일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기본적인 명령은 DU 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. 예. 지금 이게 지금 현재, 각 디렉토리별로 지금 쓰고 있는 파일의 사이즈가 나온 겁니다. 이 컴퓨터에는 모든 디렉토리를 지금 다 뒤진 건가요? 아니요. 이고잉, 이고잉이라는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를 알 수가 예, 있고요. 그렇겠네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체 컴퓨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DU 하시고 한칸 뜨시고 알고 싶은 디렉토리를 쓰시면 됩니다. 루트를 최상위 루트를 하시게 된다면 시스템 전체를 예.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.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예. 예. 그러니까 DU라는 거는 디렉토리를 다 이동을 해서 파일의 사이즈를 나타내기 때문에요. 파일의 사이즈가 많다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뎁스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예. 내가 만약에 두 뎁스 이내 것만 점검해라. 예. 한 뎁스 이내 것만 점검해라.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합산해서 보여요? 네, 합산해서 보여줍니다. 그래서 입력하는 건 DU 하시고요. 예. 대시 두 번 하시고 예. X 뎁스 네, 뎁스 입력하시고 이퀄 하신 다음에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. 예. 일단 한번 2로 했을 때랑 1로 했을 때랑 한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고잉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를 보도록 할 거고요. 예.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컴피그에 고아 다시 1.0이라는 예. 요 디렉토리 그 디컴프란 디렉토리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만약 이걸 투뎁스 이상의 디렉토리는 안 보이네요. 예, 투뎁스까지만 보이게 되고요. 합산하는군요. 예. 예. 그렇게 하고 뎁스하고 1을 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되게 많이 축약이 됐죠.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원뎁스 있는 것들만 예. 파일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 DU, 예. 이 DU 같은 경우도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용량을 체크할 수 있나요? 예, 그렇게 체크할 수 있죠. 예. 마찬가지로 앞에 DF 때랑 마찬가지로요. 예. 마이너스 하시고 H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게 예. 편하게 나옵니다. 또 궁금한 거는 정렬도 가능한가요? 정렬은 아마 제가 안 되는 걸로 예. 알고 있고요.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예. 직접 찾는 수밖에 없겠군요. 예. 그래서 예. 보통 이제 만약에 그 특정 디렉토리에 그 파일의 양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. 예. 만약에 보통 홈 디렉토리, 사용자 디렉토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홈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뎁스를 찾아가서 찾아가지고 그 디렉토리 어떤 디렉토리가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럼 지금 슬래시 홈이라고 하신 건 홈은 사용자들의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예.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누가 파일을 많이 쓰고 있나 예. 잡아놓을 때 쓰는 명령이 요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예. 만약에 이제 VAR 디렉토리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들은 여기 지금 디렉토리 읽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예. 이게 지금 이고잉 유저가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. 예. 최고 유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예. 이 나머지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예.